주황빛의 아삭아삭한 당근은 요리할 때 맛뿐만 아니라 예쁜 색을 내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시죠? 주로 곁들임 식재료로 흔히 사용되는 당근이 사실 우리의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재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.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. 비타민 A는 각막 건조증을 비롯하여 각막 표면 질환이 있을 때 상피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. 게다가 황반의 시세포에 있는 로돕신은 비타민 A와 관련이 있어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주고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. 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눈앞이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.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A를 꽉 채워줄 당근을 활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 김밥김, 달걀, 밥, 상추, 깻잎, 당근 400g, 소금 3분의 2티스푼, 올리브오일 3티스푼, 레몬즙 1티스푼, 홀그레인 머스타드 1티스푼, 꿀 1.5티스푼.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당근을 채 썰어 소금에 15분간 절여주세요.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껍질 부분에 많이 있으니 깨끗하게 세척하여 껍질째 요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15분이 지났다면 당근에 물기를 짜고 올리브오일 3티스푼, 레몬즙 1티스푼, 홀그레인 머스타드 1티스푼, 꿀 1.5티스푼 넣고 버무려주시면 당근 앞에는 완성입니다. 이때 2시간에서 3시간 냉장 보관을 하시면 숙성되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. 다음 재료인 지단은 달걀에 소금 약간, 물 1티스푼을 넣고 잘 풀어 부쳐주세요. 한김 식힌 후 돌돌 말아 채를 썰어주시면 이제 모든 재료 준비 완료! 이제 김의 거친 면이 위로 오도록 밥을 잘 펼쳐준 후 상추, 깻잎, 지단, 당근 앞에 순서대로 올리고 단단히 말아주세요. 끝부분에 물을 묻혀서 말아주시면 풀리지 않는 예쁜 김밥 완성! 이번 주말 점심으로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당근 앞에 김밥 어떠세요? 손쉬운 소풍 도시락으로 싸기에도 안성맞춤이랍니다. 각막 표면 질환부터 황반변성과 백내장까지 각종 안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당근으로 만드는 김밥. 하루 한 끼 맛있게 눈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떤가요? 여러분의 눈 건강,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.